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종합기술원에 있는 이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시작할 때 문현선 매니저께서 이제 서머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저희 회사에서 이제 클라우드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SDN, 뭐 스토리지, 그러니까 오픈 스택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한 3년 정도 굉장히 이제 그 일관성 있게 그 일을 해 가고 있는데 그쪽을 이제 팔로우를 하신 분들은 아 무슨 얘기인지 이제 그 조금은 아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또 이제 공교롭게도 요번 주에 오노스 빌드라고 그 오노스라는 그 SDN 컨트롤러를 저희가 이제 그 사용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컬래버레이션도 많이 하는데 그 오픈소스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그 행사가 이제 아침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도 제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SDN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결국은 이 데이터라는 것들이 담겨지고 이게 그 처리될 때그뭐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이 있지만 그 특별히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기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한 어떤 서비스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터라 이제 SKT도 그런 쪽에 이제 서비스에 이제 그 포커스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만들어내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요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 오던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그런 쪽에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기술들이 또 특징적으로 필요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아마 그 오후 내내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저는 이제 뭐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하진 않겠고 그거에 이제 인트로적인 그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그 사실 AI라는 게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한동안은 그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그 전산 쪽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못 받던 분야였어요. 펀딩도 잘안 나오고 미국에서도 펀딩이 잘 없었고 우리나라는 뭐 더더군다나 없었겠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박사할 때는 한 90년대 말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일 핫한 토픽이 뭐 이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이제 컴파일러, OS, 뭐 DB, 뭐 이런 거 하던 분들이 제일 많았고 논문도 그쪽에서 제일 많이 나왔었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런 데 가서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이게 농담으로 한 건데 반응이 없으시면 뭐 저도 근데 그래서 이제 한동안 그 AI가 인기가 없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AI 쪽으로 연구를 안한건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하시던 교수님들이 계셨고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브렉트루가 있었습니다. 그 브렉트루가 있었는데 이제 한 가지는 아마 제가 그 2010년인가 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왓슨이라는 그 퀘스천 앤 앤서 머신을 그 IBM에서 만들어서 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쇼인데 여기서 나가서 챔피언들을 다 무찌르고서는 이겼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훨씬 이제 좀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퀴즈쇼에 나가가지고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사람보다 더잘 컴퓨터가 대답을 한다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혀 AI 아무 신경도 안 쓰다가 구글에서 이제 이 알파고를 가져다가 우리 이세돌 9단이랑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그 근자감이 있었죠. 절대로 지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완전히 졌죠. 그죠? 그래도 이세돌 9단은 한 번이라도 이겼는데 올해 했나요? 예, 커제는 한 번도 못 이기고 완전히 깨졌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약간 그러니까 연구하던 분들은 계속 연구했었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화들짝 깨어난 그런 형국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재밌는 그림이어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AI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의견을 막 가지고 있죠. 이렇게 스티븐 호킹 같이 유명한 분들도 AI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마치 그 아인슈타인이 원자 폭탄에 대한 어떤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듯이 약간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 컬츠월 같이 아니다. AI가 되면은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을 얻으리라. 막 이러면서 이제
뭐 그 싱귤래리티라고 막 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아직은 굉장히 좀 그 이게 성숙도가 낮은 기술이고요. 갈 길이 먼데 브레이크드루가 이렇게 그 컨티뉴어스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렇게 좀 점프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애플 시리 같은 거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구글도 뭐 어시스턴트가 있고 삼성 얼마 전에 이제 삼성의 그 이인종 부사장께서 와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강연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임프레스 되진 않았어요. 그죠? 아, 그 뭐 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이제 붐이 분 게 또 스마트 스피커죠.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 미니가 몇 분 만에 다 나갔다고요? 몇 분 만에 다 나갔다고. 그냥 많이 만들어서 그냥 하면 되는데 또 이걸 또 조금만 만들어가지고 또 몇 분 만에 다 나가게 하는 그런 굉장히 이게 테크닉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어쨌든 뭐 이제 저희도 이제 누구라는 디바이스로 이제 하고 그래서 AI가 사실 이제 그 굉장히 그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왔죠. 뭐 그러니까 예전에도 뭐 인공지능 세탁기 뭐 이렇게 있는 그거는 이제 다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지금은 이제 좀 더 AI 같은 그래서 뭐 구글 번역이라든지 뭐 추천 이런 데서 사용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소피스케이된 그런 알고리즘이고 많은 영역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암을 진단한다든지 뭐 어떤 뉴스를 볼 건지 추천한다든지 이것도 추천이지만 그다음에 데이팅 사이트 뭐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데이팅 사이트 해볼 일이 없어서 근데 미국에서 보면 이렇게 데이팅 사이트 같은데 AI 많이 하고요. 보험 그 요 얼마를 내야 될지 정하는 거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 HR에서 그 지원자들 스크리닝 할 때도 AI 기법을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뭐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많이 뭐 다 AI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제 갈 길은 조금 있고요. 이게 그 제가 그 한 달 전쯤인가 이제 그 발표할 때 이제 만든 자료인데 이게 뭐였냐면 이제 그때 계란 파동이 났었잖아요. 계란 파동 나서 이제 요 그 신문의 헤드라인을 이제 구글 번역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요 가정이라는 걸 갖다 이제 홈으로 번역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안 되는데 이제 뭐 구글이 이런 식으로 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프리미티브 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은 점점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방금도 처음에 얘기할 때 이제 AI가 원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 않는 테크닉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 이미지넷이라는 그런 데이터셋이죠. 뭐 AI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다 아시니까 사실 뭐 얘기할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사람도 한 5% 정도 틀린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정답 자체가 약간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요 사진에 답이 이 체리거든요. 체리. 근데 이 그 컴퓨터가 얘기한 게 달마시엔이에요.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또 여러 연구하는 분들이 또 막 그걸 또 피팅을 해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한 2% 정도 에러 레이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진에 대한 거지만 요즘에 이제 가장 각광을 받는 게 그러니까 비디오 분석인 것 같아요. 비디오를 분석하는데 뭐 초당 뭐 30프레임씩 막 지나가는 이미지에서 태깅을 막 하는 겁니다. 사람, 뭐 자동차, 뭐 강아지, 뭐 나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들 갖다 막 이제 태깅을 하는 그런 기술들이 요즘에 이제 가장 이제 핫하게 이미지 쪽에서는 각광을 받는 기술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I 쪽에 이제 방금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사실은 이제 서비스죠. AI를 통해서 구현된 애플리케이션이고 근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당연히 이제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들도 필요한데 저희 그 기술원에서 특히 이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그런 알고리즘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그러면 AI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프라스트럭처 자체가 좀 로버스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로버스트하게 잘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성능이 좋아야 된다. 그 efficiency 두 가지가 이제 질문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은
로버스트하고 레질리언트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을 거냐. 왜냐하면 인프라하는 사람들, 특히 AI처럼 대규모 인프라를 하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이제 아민 바닷이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이제 그 클라우드 쪽 네트워킹 하는 양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강연에서 그 얘기한 거에 이제 구글에서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워크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나눈다고 합니다. 맨 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베일러빌리티예요. 인프라스트럭처가 떠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프라스트럭처가 죽으면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매니지 할 수 있을 거냐. 그 다음에 속도. 속도라는 거는 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어디 가서 좌초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능.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다 된 다음에 성능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성능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다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게 레질리언스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타코라든지 뭐 티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레질리언트하고 로버스트하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요. 두 번째 파트에 뭐 이제 AI 가속기라든지 뭐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능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아민이 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라지 스케일 인프라스트럭처를 하기 위해서 레질리언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어베일러빌리티고요.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시큐어하지 않은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베일러블하지 않은 인프라스트럭처다.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가 공격이나 이런 거에 그 다음에 항상 있어야 되고,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당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가 이피션시보다 더 중요하다. 일단은 그렇죠. 1차적으로. 두 번째, 아까 이제 속도, 벨로시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벨로시티라는 거는 뭐 CPU 속도나 GPU 속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바뀌면서 워크로드도 바뀌고 뒤에 그 밖에서 이제 트렛도 바뀌고 할 때 이걸 갖다가 이제 이터레이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프라스트럭처를. 그 얼마나 자주 바꿀 수 있느냐. 예전에도 이제 구글 같은 데서도 예전에는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인프라스트럭처를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했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항상 인프라스트럭처 업그레이드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이터레이터블하게 그다음에 컨티뉴어스하게 이제 바꿀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능 좋은 인프라를 만들 거냐. 이게 이제 두 번째 토픽이고, 그것도 이제 오늘 얘기를 할 텐데요. 특히 AI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원칙들이에요. 하나는 쉐어링, 리소스 쉐어링을 잘 할 수 있게, 다이나믹하고 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각각의 컴포넌트들, 하드웨어부터 중간에 시스템, 그 다음에 위에 그 AI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각각 디벨롭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최적화하면, 최적화할수록 레이어별로 최적화하고 수직적으로 최적화하면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 그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되지 않을 때는 하드웨어 가속기를 사용한다. 뭐 이미 뭐 네트워크나 다른 데서 많이 해왔던 것인데 AI에도 적용을 해서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AI를 신경을 쓰느냐, 통신사에서. 요거는 이제 그 좀 근본적인 문제 질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SKT가 그동안 뭐 통신사로서는 뭐 괜찮게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5G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인텔리전트한 서비스, 그죠? 사용자에게 아니면 운전자에게,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네트워크로는 되지 않는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서비스, 좀 더 릴라이빌리티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이제 virtual 뭐 experience라든지 뭐 AR, VR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해주려면 5G가 필요한데, 이게 5G의 이제 그 시나리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그냥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 근저에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컴퓨팅 기술들, 새로운 인텔리전트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제 15분을 다 채운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에 이제 출장을 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고, 중국에도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인텔리전스 서비스, 뭐 AI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던 하지 않던 이런 그 기계적으로 인텔리전트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앞으로 미래에는 키가 될 겁니다. 서비스의 키가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역량을 가지지 못한 국가가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인프라스트럭처가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나 이런 쪽하고도 같이 컬래버레이션을 많이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링을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프닝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